바나랑 너무 맛있어. 이게 왜 맛있느냐? 장금아, 구독자가 1,000명이 될 때 동안 그동안 정말 수고하였느니라. 내가 너를 위하여 삼양의 도전 불닭 비빔면을 준비했노라. 놀라지 마시게 한 봉지에 스프가 두 개 들었느니라. 하나는 액상 소스여 하나는 도전장이니라. 1단계, 2단계, 3단계 어디 마음껏 맵기를 펼쳐보거라. 기본 소스만 부은 것은 맵린이오. 3단계까지 다 부은 것은 맵신 맵왕이라 칭하겠노라. 우선 내가 먼저 도전해보겠네. 달콤달콤 맛이 아주 좋구나. 맛있구나. 대박 조합. 정말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. 하지만 이것으로는 맵고수가 될 수 없네. 도전장 3단계까지 다 비빈 이것을 먹어야지 진정한 맵신 맵왕이 되느니라. 액상 소스는 조금 묽은 편이라면은 이거는 진득한 놈이롤세. 별로 안 맵을 것 같은데?
한입부터 온다, 와. 온다, 온다. 바로 온다. 맵기 조절을 위해서 바나나를 준비해봤네. 응? 우와! 바나나랑 너무 맛있어. 이게 왜 맛있느냐? 진짜요. 바나나 딱이야. 근래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맵다. 근데 그냥 일반 소스만, 액상 소스만 먹을 것이냐, 도전장 소스도 해서 먹을 것이냐 하면 무조건 도전장 소스를 해서 먹을 것이네. 매운데 자꾸 땡겨. 화끈화끈하게 맛있네. 된장국.